안녕하세요. 베이직 마린입니다. 오늘은 FRP 제품을 카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RP 제품을 제작하려면 몰드가 필요한데, 몰드는 카피를 통해 만드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먼저 인트로부터 보시죠. 네, 인트로의 작업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피부터 해야 되니 당연히 카피하고자 하는 FRP 제품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준비한 FRP 제품은 튜브 콘입니다. 튜브 위에서 핸드레일을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보트용 FRP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카피하고자 하는 FRP 제품을 준비해 주시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정리해 줘야 합니다. 제품의 표면은 추후 몰드의 표면에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표면을 정리해 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작업 과정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표면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아주 신경 써서 표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정 중에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어디 있겠냐마는 작업 전체 노력의 50%를 제품의 표면 정리 작업에 투자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샌딩 작업이나 광택기 등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 작업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표면을 정리한 후 이영재를 도포합니다. 추후 몰드 타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정이니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도포해 주셔야 합니다. 이영재 도포는 보통 두세 번에 걸쳐 진행하면 되는데, 도포된 이영재를 자연 건조로 충분히 건조 후 다시 도포하는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처럼 고체형 이영재를 사용할 경우 열풍기를 이용하면 이영재가 녹으면서 골고루 표면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상 한 번의 공정만 진행했습니다. 이영재가 건조되고 나면 표면을 한 번 더 닦아줍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이영재를 고루 펴 바르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이영재가 잘 녹아 스며들 수 있도록 열풍기로 한 번만 더 열을 가해주겠습니다. 표면이 골고루 잘 코팅되어야 나중에 타령 작업이 편해집니다. 이제 몰드용 겔포트를 준비해줍니다.
저희는 만드는 몰드가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몰드용 겔코트와 경화제의 양이 작은 편인데 경화제가 몰드용 겔코트와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섞어주셔야 합니다. 몰드용 겔코트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도 중요한데 비율이 적절하지 못하면 너무 빨리 경화되거나 너무 오래 경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적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몰드용 겔코트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은 1.5%에서 2%인데 사용하시는 겔코트 종류와 온도, 습도 등 환경에 따라 적정 비율이 달라지므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시어 적정 비율로 혼합하시면 됩니다. 몰드용 겔코트와 경화제가 충분히 혼합되고 나면 제품 표면에 몰드용 겔코트를 도포해줍니다.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제품의 경우 높은 곳부터 발라주고 흘러내린 것으로 낮은 곳을 발라주면 겔코트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몰드용 겔코트는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빈틈은 없도록 꼼꼼히 도포해주시면 됩니다. 경화 시간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인데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늘한 곳에서 충분히 자연 건조시켜주시면 됩니다. 몰드용 겔코트가 완전히 경화되고 나면 서페이서 섬유 적층을 준비해줍니다. 서페이서 섬유 적층 전 겔코트 표면과 서페이서 섬유의 틈을 수지로 메꾸기 위해 겔코트 표면에 수지를 먼저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페이서 섬유는 겔코트와 유리 섬유 사이 미세한 표면의 틈을 메꾸어주는 역할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 그리고 반복 사용에 의해 카피될 몰드 표면에 유리 섬유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서페이스 섬유는 한 장만 적층해주면 되는데 제품에 서페이스 섬유를 얹고 수지를 바른 후 철로라로 적층해주면 됩니다. 표면에 에어가 남지 않도록 꼼꼼히 적층해줍니다. 역시 자연 건조해주면 되는데 겔코트 경화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페이서 섬유가 경화되고 나면 이제 유리 섬유 적층을 준비해줍니다. 서페이서 섬유 적층 때와 마찬가지로 표면에 수지를 먼저 발라준 뒤 유리 섬유를 적층해줍니다. 유리섬유는 3에서 5cm 길이로 절단해 임의병형으로 분산한 후 올리스터 맵 파우더로 접착한 뒤 압착된 부직포 형태로 제조된 촙 스트랜드 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촙 스트랜드 매트는 욕조, 정화조, 물탱크, 선박, 레저용 구조물, 운송용 물품 등의 핸드레이어 FRP 제품 제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380g per 제곱미터의 제품을 이용하시면 한침성이 좋아 적층하기가 쉽고 두께 역시 적당할 것입니다. 제품의 크기에 맞추어 재단한 촙 스트랜드 매트에 수지를 적당히 함침시킨 뒤 제품에 얹고 적층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몰드를 만드는데 총 8겹에서 10겹 정도의 유리섬유를 적층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작업을 진행하면 발생하는 열에 몰드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겹 정도 나누어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세 겹도 한꺼번에 작업하는 것보단 한 겹씩 수지를 발라주시면 이후 롤링 작업이 조금은 더 편해집니다. 유리섬유 적층 작업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에어가 남지 않도록 신경 써서 롤링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요령이 필요하므로 몰드 제작 작업 이전에 연습을 몇 번 해보시고 작업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카피할 제품이 굴곡이 많으면 평면인 촙 스트랜드 매트가 제대로 적층되지 않고 에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라서 적층이 쉽도록 해줍니다. 다른 유리섬유와 자르는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다르게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겹 중 마지막 한 겹까지 수지를 먼저 발라준 뒤 본격적으로 롤링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촙 스트랜드 매트 3겹에 수지를 모두 함침시킨 뒤 본격적인 롤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표면과 촙 스트랜드 매트 사이에 에어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꼼꼼히 적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겨주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촙 스트랜드 매트와 표면 사이에 에어를 빼주면서 완전히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표면과 초업 스트랜드 매트 사이에 에어가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적층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두세 겹 적층해준 유리 섬유가 완전히 경화되고 나면 강도를 위한 러빙 크로스 매트 적층 작업을 준비해줍니다. 먼저 이전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수지를 한번 발라줍니다. 러빙 크로스 매트는 러빙을 직조하여 만든 두꺼운 직물로서 균일한 두께와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FRP 제품의 보강제로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건축물의 철근과 같은 뼈대의 역할을 해줍니다. 유리 섬유 사이에 러빙 크로스 매트를 적층해주어야 몰드의 근본적인 강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 높은 직조율의 제품을 사용하실수록 강도가 더 튼튼합니다. 미리 재단한 러빙 크로스 매트를 수지가 발라진 제품 위에 놓고 수지를 충분히 도포해줍니다. 러빙 크로스 매트는 러빙이 직조되어 있어야 두께와 강도가 유지되므로 첩 스트랜드 매트처럼 자르면 안됩니다. 수지가 충분히 함침되면 롤링 작업을 진행해 에어를 탈포해주면서 경화된 유리 섬유에 완전히 밀착시켜줍니다. 이미 몰드의 표면을 이룰 겔코트와 유리섬유 3겹의 표면이 완벽히 경화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후 작업부터는 에어를 완벽히 탈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 시간을 감안하여 적당히 에어를 탈포해주면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러빙 크로스 매트를 적층한 뒤 그 위로 유리섬유를 바로 적층해줍니다. 이전에 유리섬유 적층 작업은 한 겹씩 작업했지만 지금은 작업의 편의와 시간 절약을 위해 3겹 한꺼번에 수지를 함침시키고 러빙 크로스 위를 덮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전 작업과 마찬가지로 롤링 작업이 용이하도록 적당히 첩 스트랜드 매트를 잘라주고 롤링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어를 완벽히 탈포시켜줄 필요는 없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충분히 작업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수지가 충분히 경화되었다 하더라도 완벽히 경화되었다고 할 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더 경화가 되면서 안쪽 방향으로 오그라들게 됩니다. 수지가 경화되면서 오그라드는 것은 몰드로서는 뒤틀려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몰드의 뒤틀림을 방지해주기 위해 오그라드는 힘의 수직 방향으로 그 힘을 버텨내줄 보강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 보강제와 함께 유리섬유를 적층해주면 됩니다. 보강제는 강도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섬유가 경화되는 동안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도는 필요 없으니 압축 스티로폼이나 파이프 보온제, PE폼, 우레탄폼, 스펀지 등 가벼우면서도 잘라 사용하기 쉽고 구하기 편하신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강제 위에 수지를 함침한 유리섬유를 얹고 계획했던 모양대로 적층해줍니다. 몰드와 맞붙는 곳은 제대로 롤링하여 완전히 접합시키지만 그 외의 부분은 수직으로 힘만 버텨주면 되기 때문에 완벽히 탈포 작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디귿자 모양이나 아치 모양만 만들고 롤링 작업은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강된 유리섬유까지 충분히 경화되고 나면 제품과 분리시켜줍니다. 보다 완벽한 성형과 최소한의 몰드 변형을 위해 며칠에서 한 달까지도 기다려야 하지만 대량 생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타령해주어도 괜찮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실제 사용할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제품과 몰드 사이에 틈을 만들어주어 분리시키면 됩니다.
이형제 작업이 잘 되었다면 타령에 큰 무리가 없지만 이형제 작업이 잘못되었다면 이 타령 과정이 매우 힘들어지거나 타령되면서 제품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타령 후 몰드의 내부를 광택 작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피한 제품의 표면을 정리해주긴 했었지만 몰드의 내부 표면이 좋으면 좋을수록 제품의 표면이 좋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 샌딩으로 낮은 그리드에서 높은 그리드로 순차적으로 샌딩하시면 됩니다. 작업의 예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니 저희는 제품이 될 부분을 천 그리드로 한 번만 샌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샌딩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광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광택 작업에 이용하는 컴파운드도 낮은 그리드에서부터 높은 그리드로 순차적으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몰드의 표면이 충분히 광이 난다면 몰드 제작까지의 작업은 다 끝난 것입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기 전 미리 몰드 표면을 깨끗이 정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작된 몰드를 통해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